헐. 와, 이거 진짜요? 와, 이 정도로 차이가 난다고? 아! 최근에 M2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에서 M4 아이패드 프로 13인치로 바꿨는데요. 일부러 나란히 두고 동시에 사용해보고 있어요. 아이패드 프로가 너무 비싸기도 하고 또 M2 아이패드 프로가 현세대 태블릿 기기 중에 떨어지는 요소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굳이 이걸 살 필요가 있나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틀렸습니다. 아이패드 프로 OLED 디스플레이는 제 기대를 한참 뛰어넘고요. M2 아이패드 프로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체감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는 부분이 제법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할게요. M2 아이패드 프로는 기술적으로 LCD 디스플레이입니다. 다만 패널 전체를 한 번에 백라이트로 비추는 것이 아니라 미니 LED로 필요한 부분만 활성화시키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 LCD 디스플레이에 비해서 블랙 표현이 좋아지면서 명암비도 높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니 LED 사이즈가 기존 LED 대비 엄청나게 작아진 것은 맞지만 이게 개별 픽셀 수준으로 제어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밝혀야 하는 픽셀의 수가 미니 LED의 로컬 디밍 존보다 작으면 빛이 새어나오는 블루밍 현상, 그리고 헤일로 이펙트라고 부르는 후광 같은 것이 보이게 됩니다. 반면에 OLED 패널은 애초에 백라이트 없이 픽셀이 스스로 빛을 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요. 빛이 필요 없는 픽셀은 그냥 꺼버리는 방식으로 한 개의 픽셀 단위로 빛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M2 아이패드 프로와 M4 아이패드 프로를 나란히 두고 불꽃놀이 영상을 보면 어렵지 않게 비교가 가능한데요. M2 아이패드 프로는 마치 초점이 잘 맞지 않은 듯하게 보이기도 하고 빛이 너무 밝아서 원래 이렇게 헤일로 현상이 있는 채로 촬영이 된 건가 싶은데요. 모르고 보면 뭐 촬영 원본이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걸 나란히 두고 보니까 비슷한 생각이 들었던 수많은 컨텐츠들이 다 디스플레이 차이였을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M4 아이패드 프로는 정말 불꽃만 어둠 속에서 표현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계면이 빛이 켜져 있는 픽셀과 꺼져 있는 픽셀로 완전히 구분이 되다 보니까 더 선명하고 뚜렷하게 보이죠. 애초에 원본의 화질이 다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극단적인 불꽃놀이 사례라서 그렇지만 컨텐츠를 볼 때도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고 그냥 어두운 배경의 자막만 봐도 보기에 더 편하죠. 그냥 OLED 패널이라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OLED의 한계와 단점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죠. OLED 패널의 개구율이 작을 수밖에 없는 이유, 그래서 최대 밝기에 불리한 이유, 버닝의 우려, 고해상도 디스플레이를 만들기 어려운 이유 등등. 그런데 그냥 OLED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텐덤 OLED 디스플레이가 되면서 정말 단점이라고 말해야 할게 가격 말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OLED의 가장 큰 단점인 밝기 확보도 패널을 두장 겹치는 텐덤 OLED로 해결했습니다. 기존 M2 아이패드 프로는 SDR에서 600 니트 밝기를 갖고 있었는데요. M4 아이패드 프로는 피크 밝기, HDR 이런 조건 없이 그냥 SDR에서도 1000 니트 밝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OLED 개별 픽셀의 밝기를 올리기 위해서 출력을 높이는 방식이 아니라 패널 두 개를 사용하는 식으로 구현이 됐기 때문에 낮은 밝기에서의 OLED 전력 효율성은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최대 밝기에서의 픽셀 수명에 대한 부담은 오히려 더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닝에도 유리한 방식이에요. 그리고 아이패드의 활용도를 고려했을 때 OLED 패널의 특성과 잘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바로 응답 속도입니다. 우리가 디스플레이의 주사율은 잘 알고 있는데 게이밍 모니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아니라면 응답 속도의 개념에 대해서는 좀 모르는 경우가 많죠. 응답 속도는 디스플레이에서 화면이 교체되는 속도를 의미합니다. 주사율이 아무리 빨라도 응답 속도가 늦는다면 화면이 교체되지 않아서 잔상이 남게 되고 화면에 표시되는 컨텐츠가 흐리게 보이게 돼요. M2 아이패드 프로는 테스트한 곳에 따라 살짝 다르게 나오기도 하는데요. 비슷하게 40ms 정도로 측정됩니다.
그리고 M4 아이패드 프로는 5ms로 OLED 패널의 특성대로 응답 속도가 현저히 낮죠.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120Hz 주사율을 잔상 없이 완벽하게 표현하기 위한 응답 속도는 120분의 1초, 그러니까 8ms 내로 들어와야 잔상이 없습니다. 이것보다 높을 경우에는 잔상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대표적으로 애플 펜슬 사용성의 치명적인 부분이죠. M2 아이패드 프로와 M4 아이패드 프로를 나란히 두고 동일한 속도로 필기를 해보면 M2 아이패드 프로 쪽이 애플 펜슬에 반응하는 속도도 늦고요. 필기되는 포인트가 바로 구현이 안 되고 흐리게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빠르게 다수의 획을 그어야 하는 필기에 있어서 상당히 큰 차이를 만들죠. M4 아이패드 프로는 동일 앱을 사용했을 때 정말 착 붙는다는 표현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체감되기 쉬운 부분이 브라우징하면서 스크롤할 때 이동하는 텍스트의 선명도도 더 또렷하게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OLED 패널이 적용됐다고 했을 때 제가 기대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이에 따라서 당연하게 트레이드 오프 요소도 있겠다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 트레이드 오프가 새로 아이패드를 사야 하는 것 말고는 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대단한 디스플레이가 맞습니다. 기술적으로 다른 부분을 시연하기 위한 장면을 보여드렸는데요. 이런 요소들이 제가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보는 모든 컨텐츠에서 차이를 만들어내요. 이게 작정하고 나란히 놓고 같은 것을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더 뚜렷하고 더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아이패드 프로가 없고 새로 구입할 분들이라면 사실 고민할 필요도 없이 이 기적의 디스플레이를 구입하면 됩니다. 문제는 M2 아이패드 프로 유저일 때인데요. M2 아이패드 프로 유저가 텐덤 OLED 디스플레이를 위해서 이 비용을 지불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일까 하는 문제겠죠.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확실히 보는 모든 경험이 개선이 되고 애플 펜슬의 사용성까지도 매끄러워지는 것은 맞습니다. 이건 사람마다 느낄 수 있고 없고가 아니라 그냥 느껴져요. 하지만 기존에 사용 중인 M2 아이패드 프로를 쓰면서 블루밍이나 컨텐츠를 볼 때 느껴지는 이상한 후광 효과 같은 것이 불편하지 않았다면 제품 자체의 성능은 이미 너무 좋기 때문에 굳이 느끼지 못했던 불편함을 문제 삼아서 바꿀 필요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더 많이 써보면서 재밌는 이야기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끝! 저도 웬만하면 다 좋은 거니까 구입해도 되지 않아요? 라고 말하고 싶긴 한데 비싸긴 너무 비싸죠. 13인치는 199만 원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하게 되는 고민은 뽕을 뽑으려면 뭘 해야 되나. 제가 뽕 뽑는 방법을 열심히 궁리해 볼게요.